저희 대표님이시거든요. 평소에 굉장히 어렵다가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너무 신나네요. 천재 괴짜 대표님이니까 네 좋네요. 아, 좋습니다. 가치관도 성격도 사람 환경도 정반대인 이윤창과 디보라 첫 장편 드라마. 네. 장편 드라마 미니 시즌 처음이고 또 주연도 당연히 처음이죠. 그래서 엄청난 부담감도 갖고 있고 책임감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뮤지컬을 처음으로 데뷔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관객들과 만나서 바로 앞에서 만나서 소통하고 연기하면서 느낀 점은 진심을 통한다. 진심으로 무언가를 하면 통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연기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면서 작품이 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한 캐릭터로 좀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악행을 많이 했는데 드라마는 드라마로 생각해 주시면서 유찬이만 미워하시고 그런 설정들은 그런 유찬이에 대해서 유찬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선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 시선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냥 드라마 그 자체로 그런 이유찬 자체로 그냥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우들 비주얼이 너무 훈훈하죠. 개한되는 느낌입니다.